최인선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펀앤조이 세 번째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펀앤조이 세 번째 작품 Always Next to Me라는 작품이에요. 인트로 32박자, 작품 길이 4동작까지 있는 32박자 작품 Forward Dance, 비기너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제 개강하시고 그러셔서 비기너 작품도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노태, 리스타트가 두 번 있는 작품입니다. 저와 함께 해볼게요. 자, 1동작. 자, 오른발부터예요. 오른발, forward, kick, set, side, point. 왼발도 똑같이, kick, set, side, point. 자,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1 and 2, 3 and 4. 5, 6 하시면서 오른발 뒤로 5, 6, 7 and 8이에요. 오른발을 왼발 옆에 놓고 and 8 하시면서 knee pop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4까지 하셨어요. 5부터 5, 6, 7 and 8 이렇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1동작 그럼 처음부터 카운터 붙여볼게요. 1 and 2 3 and 4 5 6 7 and 8 자, 스텝 이름 정리해볼까요? 1동작 스텝 이름 Hip, step, side point Hip, step, side point Back, back, step, knee, pop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동작 오른발로 대각선으로 셔플 셔플 셋 왼발도 왼쪽 다이아몬드로 셔플 셔플 셋 그 다음 오른발로 재즈 박스 하시면서 오른쪽 4분의 1턴 하실 거예요. 오른발 크로스 왼발 백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그러면 3시가 되겠죠? 오른발 사이드 왼발 스텝 까지 하면 2동작이 된 거예요. 자, 이 동작 다시 한번 오른쪽 다이아몬드 셔플 셋 셔플 셋 셔플 셋 크로스 백 4분의 1턴 사이드 왼발 셋 자, 여기까지가 이 동작 자, 이 동작 카운트 자, 이렇게 니팝으로 끝내셨어요. 이 동작 1 and 2 3 and 4 자, 이 동작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동작, 2동작 연결. 1동작, 오른발부터 1 and 2, 3 and 4, 5, 6, 7 and 8. 1 and 2, 3 and 4, 5, 6, 7, 8. 하시면 이 동작은 이제 12시에서 시작하셨으니까 3시 방향에서 끝나게 되겠죠? 3시 방향에서 이제 3동작 시작하겠습니다. 3시 방향 3동작 오른발로 V스텝 다이아고널 forward, forward 오른발 뒤로, 뒤로 V스텝 그 다음 오른발 앞으로 꺼내서 왼쪽으로 4분의 1턴 pivot 4분의 1턴 pivot turn, pivot turn 뭐 3동작은 아주 쉽죠? 다시 3동작 오른발로 V셋, 3시 방향입니다. V, E, 스텝, pivot, turn, pivot, turn 하면 뒤에 9시 방향으로 4동작 시작할 거예요. 자, 3동작 카운트 1, 2, 3, 4, 5, 6, 7, 8 하시면 9시 방향이에요. 자, 9시 방향에서 4동작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작품은 약간의 포인트가 아마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1, 2, 3, 4로 잘 시작하다가 4동작에서는 N 카운트 하셔서 싱코페이티드 박자가 좀 있습니다. 자, 다리가 이렇게 열어진 상태에서 4동작입니다. 9시 방향 오른발로 오른쪽 다이아고널 forward step 왼발 터치 하시고 한 박자 홀드 쉬고 왼발로 아까 우리가 있던 자리로 다시 가요. 스텝, 터치 그 다음 5 하시면서 오른발을 오른쪽 백 다이아건을 빅스텝으로 가세요. 빅스텝 하시면 아 그 다음 빅스텝이니까 뭔가 따라오는 스텝 있죠. 그 다음 왼발을 드래그를 세 박자
세 박자까지 끌고 오시고 마지막 왼발을 forward step 하시면 4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4동작 천천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아홉 수강인입니다. 오른발을 오른쪽 대각선으로 가셔 한 박자 쉬시고 왼발을 다시 내 자리로 와서 한 박자 쉬십니다. 홀드. 오른발을 대각선 다이아고널로 빅스텝 하시면서 왼발 주로 세 박자까지 하시고 마지막 박자에 포워드 스텝 하시면 4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4동작 박자 5, 6, 7, 8으로 오셨어요. 7, 8, and 1, 2, and 3, 4, 5, 6, 7, 8. 드로우가 꽤 길어요. 근데 여기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한 번 더요. 4동작 카운트 and 1, 2, and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죠. 4동작이에요. 그러면 3, 4동작 한번 연결해 볼게요. 3, 4동작, 3동작 3시 방향입니다. V스텝 하셔야죠. 재즈박스로 끝나셨어요. V, E, 스텝, 헥, 피벗, 턴, 피벗, 턴, and 1, 2, and 3, 4, 5, 6, 7, 8, 1 하고 두 번째 방향은 9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3, 4동작이에요. 3, 4동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V스텝부터 1, 2, 3, 4, 5, 6, 7, 8, and 1, 2, and 3, 4, 5, 6, 7, 8, 1, and 2 하고 두 번째 방향 1동작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제 다 배우셨는데요. 1동작부터 4동작까지 카운트 천천히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1, 아, 1동작 1 and 2, 3 and 4, 5, 6, 7 and 2동작 1 and 2, 3 and 4, 5, 6, 7 3동작 1, 2, 3, 4, 5, 6, 4동작 and 1, 2 and 3, 4, 5, 6, 7, 8 하면 4동작까지가 카운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향까지 한번 진행해 볼까요? 두 번째 방향은 9시입니다. 1동작 1 and 2, 3 and 4, 5, 6, 7 and 8, 1 and 2, 3 and 4, 5, 6, 7, 8, 1, 2, 3, 4, 5, 6, 7, 8, and 1, 2, and 3, 4, 5, 6, 7, 8 하면 3월이 이제 6시 방향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4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테이드는 없고 리스타트가 두 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스타트 설명드리면 3월과 8월 방향은 6시와 9시가 돼요. 1동작, 2동작까지 하시고 다시 1동작으로 리스타트 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리스타트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리스타트 이제 6시 방향입니다. 자, 1동작부터 연결해요. 1 and 2, 3 and 4, 5, 6, 7 and 8, 1 and 2, 3 and 4, 5, 6, restart, 1 and 2, 3 and 4 하고 그 다음 방향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방향, 9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고 1 and 2, 3 and 4, 5, 6, 7 and 8, 1 and 2, 3 and 4, 5, 6, restart, 1 and 2, 3 and 4 하고 그 다음 방향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다 보면 딱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음악이 있어서 거기 아 여기가 리스타트구나 하고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Always Next Time, Next to Me라는 작품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은 작품이라서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작품 열심히 재미있는 댄스 하시고요. 전 다음 주에는 하은도 선생님과 함께 하시고 저는 그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